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신지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다섯 살 천재 시인 지희미의 시를 들려드립니다. 애나, 애나는 아름답다. 나에게는 충분히 아름답다. 태양이 그녀의 노란색 집을 두드린다. 마치 신이 보낸 신호처럼. 유치원 선생님 리사의 무료한 일상을 깨운 다섯 살 천재 시인 지희미의 시. 한 편의 시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, 나의 작은 시인에게. 4월 4일 극장에서 직접 만나보세요.